뭐 자식은 기다려지지만 저희들이 오지 않는 동시에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들도 그렇고. 연락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세요? 아니요. 됐어. 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죽음 말지 뭐. 거기다 뭔 자식들을 뭘 기다려. 만큼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 생각만 들지 애들한테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지. 항상 마음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그렇게 혼자 산지 올해로 5년째. 앞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다는 할머니.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아파서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정말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게 하나 제일 걱정이더라고. 누가 여기 지금 뭐문 닫고 나가면은 누가 여기 뭐 저기 해주겠어. 불 끄고 딱 있으면 밖에서도 안 보이는데. 암흑천지지. 어머니 뭐 하루 이렇게 이틀 안 나가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요 가게집에 신경 써. 누가 신경 써?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어. 노년층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게 그렇게 아플 때, 갑작스럽게 아플 때 내가 정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이제 걱정이 되고요.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이름 붙여진 한 노인이 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숨진 지 벌써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인 가족은 한 명의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자신이 고독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사는 혼자서 살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복지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왜 혼자 나와서 가구를 구성해서 가족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한테 뭔가 요구하느냐 이런 식의 그 접근 방식은 이제 과거로 회귀시키고 싶은 방식인데 그러기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 책임의 우선성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나왔기 때문에 국가나 제도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가구 중 47%가 1인 가구인 나라 스웨덴. 특히 스톡홀름은 무려 60%의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급증이 고독사나 무연사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스웨덴.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스톡홀름에 있는 한 공동주택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70살인 세시디는 이혼 후 40년 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방은 35제곱미터에 10평 정도 되는 원룸. 아담하고 깔끔해 보이는 평범한 집이죠. 자세히 살펴봐도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이 건물엔 총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세시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층에 살고 계신 브리지타 할머니. 그녀는 2005년 남편과 사별한 뒤부터 혼자 살고 있죠. 처음 이 주택이 지어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1층으로 내려가는 불이